안녕하세요. 변두리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간판이자 현재는 유닉스의 핵심 선수 하태권, 김동본 이후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를 이끌고 있는 36살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정상에 서 있는 이용대 선수를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비 패턴. 이용대 선수가 경기 중 수비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공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 스매싱이 비교적 약할 경우에는 상대 선수 체력 소모를 크게 하기 위해 좌우로 빠르게 공을 보내는 수비를 하고요. 그러다 상대 네트 앞에 있던 선수가 후위로 빠질 때그 잠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네트 앞 짧은 커트로 공격 전환까지. 또 상대 스매싱이 강할 때는 계속 띄워주기보다 낮고 빠른 드라이브 수비로 상대 전위를 무력화시킵니다. 낮고 빠른 드라이브는 상대 전위에 있는 선수가 반응하기가 굉장히 빡셉니다. 상대 전위 선수가 반응을 못한 걸 보고 바로 네트를 점령하며 공격권을 만들어 주거나 공격 드라이브로 본인이 마무리 짓는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 전위 선수가 반응하여 푸시나 드라이브 공격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용대 선수의 위기 대처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혹시 라켓 보이즈에서 이용대 선수 벽치기 하는 거 보셨나요? 어린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벽치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적도 있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한 이용대 선수인데 어마무시한 연습량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거겠죠? 상황 판단. 배드민턴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헤어핀을 놔야 되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쳐야 되나? 커트를 해야 되나? 같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수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공식은 없죠. 다만 상대 선수들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있는지는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트를 해서 공격권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미 네트 앞에 상대 선수가 서 있는 상황이면 실점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요. 상대가 앞뒤로 서 있는 상황이면 드라이브성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로 보내는 게 효과적이겠죠. 또 상대가 좌우로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짧은 커트로 공략을 해야 경기를 좀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최고의 파트너. 이용대 선수는 성인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몇 번의 파트너 교체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이 선수들과 세계 랭킹 1위의 경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새 BWF를 보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가 수시로 바뀌는 걸알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 랭킹 1위에서 5위까지 해당하는 선수와 작년 이맘때 1위에서 5위까지 선수들을 나열했을 때 겹치는 선수들이 한 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지금 어디 갔을까요? 남자 복식에서 플레이 스타일을 프론트 코트 플레이어 그리고 백코트 플레이어로 분류됩니다. 이용대 선수는 전위에서 결정타가 좋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 찬스 메이킹이 기가 막힌 선수 아닙니까? 그럼 프론트 코트 플레이어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대 선수의 파트너는 모두 후위에서 강한 공격 위주의 파워 히터의 유형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용대 선수의 국제 무대 첫 파트너였던 정재성 선수를 보면 엄청난 점프력과 무쇠팔이라고 불리는 스매싱이 어마어마했었죠. 그 다음 완벽한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체계를 호령했었던 고소현 선수, 그리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깝지만 시속 403km의 강스매싱을 자랑하던 유현성 선수까지. 하지만 이용대 선수가 네트 플레이만 잘해서 그렇게 성적을 냈던 걸까요? 혼복으로 올림픽 금메달까지 목에 건 선수가 바로 이용대 선수입니다. 파트너가 후위에서 계속된 공격으로 힘들다 싶으면 눈치 봐서 쓱 뒤로 빠지면서 후위로 이동하며 자리를 바꿔줍니다. 파트너들이 파워 위주의 공격이었다면 이용대 선수는 코스 공략 위주의 스매싱으로 많은 득점을 일궈냈었습니다. 그럼 전위 플레이어가 아니라 올라운드 플레이어인가? 투잡. 이용대 선수, 지금은 요넥스에서 선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건 아니죠. 플레잉 코치라고 해서 선수와 코치직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는 코리아 리그,
2023년에는 열정 리그 직관을 갔었는데요. 경기가 아닐 때는 팀 동료들이 경기할 때 코치석에 앉아 정말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코트에서 뛰고 있는 같은 팀 동료들에게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을 거고 상대팀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플레잉 코치 유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선수 생활 황혼기로 은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선수 본인이 선수로 등록되길 원하는 상황일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선수가 나이를 잊게 만드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플레잉 코치 직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대 선수는 후자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실력적으로도 국내 정상급의 실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같은 팀 동료 선수들의 성적도 좋아지는 걸 보면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요넥스 팀 동료인 김재현, 이상민 선수가 이용대 선수와 파트너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국대 선발전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죠. 짬바! 이용대 선수가 여러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고 은퇴 시점을 마흔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전에 제가 뛰었던 경기를 보니까 정말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엔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전성기 대비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들며 떨어지는 기량에 부정하지 않았지만 아직 셔틀콕을 보는 눈은 죽지 않았어요. 베테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무대뿐 아니라 국제대회도 경험해야 스피드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베테랑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국제대회까지 다시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꼭 올림픽 메달이 아니더라도 세계대회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리빙 레전드인 이용대 선수의 선수로서의 발자취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무튼 다치지 않고 40살까지 좋은 기량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배드민턴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